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차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그들의 그 문제의 절정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접하고 그곳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고 또 사도들에게 목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이나 목양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형편 가운데 이르게 된 거죠. 아마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 앞이 캄캄하다 딱 이 말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마음이었겠죠. 바로 이런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도 목양도 받을 수가 없으면서 동시에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담임 목사 야고보의 편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혼란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과 목양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었죠. 그때 한국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각고의 노력 끝에 온라인 사역들이 활발하게 열려지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핍박과 환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는 전쟁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마 이 편지를 받아서 펼쳐든 그 성도들의 마음이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괜찮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위로해도 힘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 시험 금방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도 힘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네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아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시험이 기쁨의 대상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마주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 사실을 알면 시험을 마주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맞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크고 튼튼한 왕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돌을 던지며 달려오는 불량배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왕자가 성 밖에서 돌 던지며 달려오는 그 불량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허허허허 하고 웃겠지요. 그것은 그에게 결코 어떤 피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튼튼한 성을 공격해오는 불량배 무리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떤 시험도 어떤 환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아, 저 아이가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만큼은 자랐다고 보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믿음들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시험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이며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임을 야고보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두 달여를 제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신 끝에 기적과 같이 사지가 멀쩡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말씀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나서 다니시던 직장도 퇴직하셔야 했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퇴직금도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하고 버텨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기는커녕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받는 그 적은 사례비로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도와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담대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큰 짐으로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믿어졌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그냥 믿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내가 잘못될 수 있어?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매일 한 걸음씩,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그저 매일 한 걸음을 주와 함께 걸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결혼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의 형편이 지금 결혼해서 두 딸 낳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 좋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괴로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은 그 시험의 크기와 무게는 다를지 몰라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매일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기는 결과가 우리 앞에 이미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엄청난 빚을 감당하셔야 하게 되신 분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형제들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또 죽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애통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야고보처럼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 시험이 당신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당신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솔직히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큰 시험과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온갖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2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시험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시험과 고난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험과 고난을 발판 삼아 더 큰 믿음으로
더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힘입어 그 모든 시험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버지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마음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고, 시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이고,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에 이 시험과 고난이 내가 더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어떤 시험도 그에게 낙심하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이제는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시험을 바라볼 때 시험하오라, 시험하오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시험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결코 내가 그런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 시험 앞에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7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조차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온전한 은사고 온전한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만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아버지께 내가 있는 한,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조차도 주님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이 시험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주님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뒤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만나게 된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주님 우리의 눈앞에 어떻게 헤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와 함께 걸으며 우리가 오늘 주와 함께 살면 그러면 주님 이 문제 반드시 끝나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손붙잡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어려움을 한 걸음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내통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늘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 주님 그것이 그 마음과 함께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의 아쉬움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